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이용자들이 삭제한 쪽지를 수년 동안 지우지 않아 회원들의 정보 수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보안 연구원인 캐런 사인의 인터뷰를 인용해 트위터가 비활성화와 일시 중지된 계정이 주고받은 데이터는 물론이며 이용자들이 삭제한 쪽지를 수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이 연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웹사이트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트위터에 존재하지 않는 계정에서 수년이 지난 쪽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발신인과 수신인 모두가 삭제한 쪽지를 복원할 수 있는 버그도 찾아냈습니다. 사인이 연구원은 해당 버그는 보안 허점이 아닌 기능적인 버그로 이 버그로 인해 누군가가 트위터 메커니즘을 읽고 정보를 탈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황들은 트위터가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라며 트위터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위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트위터 탈퇴를 원하는 이들은 본인의 계정을 비활성화한 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당 계정과 데이터는 30일의 유예기간 후 삭제됩니다. 사인이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트위터 측은 해당 문제 전체를 확실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